오늘 와드 설명인데요. 그냥 제가 오늘 와드 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찍을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기 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야 돼서.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죠. 보시겠어서 네, 폭은 보시면 까끌까끌한 게 널링이라고 해요. 널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아직 있는 끝까지 잡습니다. 이렇게 있는 끝까지 뻗쳐서 이 정도 잡고요. 더 넓으실 수도 있고 그냥 어깨보다 좀 넓게 어깨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으실 때 팔로 들고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 걸치세요. 많이 힘드셔서 그 다음에 제가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 하는데 처음에 건 잘못된 자세, 두 번째, 세 번째 건 잘된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저 자세 그지 같긴 하지만 팔꿈치 잘 보시고요. 어깨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근데 팔꿈치 벌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죠. 다시 잡으시고 그 말씀드렸죠. 이제 서 계실 때 컴퓨터 같은 게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잡습니다. 그래서 어깨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과다하게 힘들어서 가슴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갈 때 내리셨는데 어깨 뒤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으셨을 때 이렇게 해서 어깨를 앞으로 내서 잡지 마시고요. 빼서 잡으셔야 되죠. 그죠? 근데 갈 때 들지 마시고, 근데 내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 또러시 스파이라 여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 여기 저 스트레칭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볼게요. 조금 이따 스트레칭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뭐 배우러 다닐 때 벽도 같은 거 배우러 다닐 때 잠깐 배우러 다닐 적이 있는데 보시면 동생들이 한 얘기가 좀 더 깊이 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통 이만큼 걸치 보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여기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칼라본이라고 해서 실골 있죠? 실골뼈 이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셔야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유연성이 없으면 안 되세요. 그죠? 저도 안 됐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서 자꾸 조금 이따 몸을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몸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5 곱하기 3이죠. 그죠? 3개씩 5번인데 중간중간 원협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조금 장력이 있는 거 초록색 밴드라고 하는데요. 저런 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빼신 상태에서 이렇게 걸기만 하시고요. 걸기만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두 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죠? 2개를 다 손에다 드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감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드세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메달리스트 오버헤드처럼 이렇게 오버헤드 할 때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게 억지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밑에 쓰시고 이 상태에서 내려가셔서 이걸 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당길 때 해당 부위처럼 손가락으로 당기세요. 갈비뼈 내리시는 거예요. 갈비뼈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엑스 로테이션 말씀드리고 있죠. 트러블이 오른쪽 치아에 오른손이니까
그래서 뭐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하면 5초, 5초, 7초?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왼쪽 말씀드리면 또 왼, 손 내려서 왼쪽으로 하면서, 아, 손가락 사이에 드시고, 바 밑에 쓰시고, 자, 어깨는 말씀드렸죠? 쭉 당기는, 턱걸이 때 어제 말씀드렸죠? 당기는 게 아니라 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밀고 있는데 얘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밀고 있고, 밀고 있고, 갈 때 당기는 겁니다. 잡고, 풀리고, 많이 돌아보시고, 그죠? 아, 그래서, 그, 모빌리티 귀찮아하시면 안 되십니다. 또 가볼게요. 더 끼고, 모빌리티 하나 더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스트렝스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아, 보시죠. 두 번째 모빌리티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밴드 똑같은데요. 어, 보시면, 요번에는 거셔가지고, 이렇게 사이다 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엔 이게 팔, 이거 지금, 엘보리게 거시는 거예요. 그죠? 지집니다. 꺾으신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또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으로 가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우선 돌리면서 꺾는 거예요, 그죠? 팔꿈치 내, 뒤에 내시는 겁니다, 뒤에. 딱 붙이시고, 마찬가지로 얘는 밀고 계시고, 얘는 미시는 거예요, 혹시? 근데, 갈 때 내시고.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깨로 당기시면 안 된다, 갈피 당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팔꿈치 거시고, 왼손이니까 왼손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또 왼손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꺾어서 얘가 안 빠지게 해주시고, 뒤에 딱 붙이시고, 계속 왼쪽으로 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밀고, 반대 내리고. 밀고, 푸시, 푸시다, 푸시. 풀링이 아니라, 어깨는. 근데 반대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하고 또 모빌리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맨날 모빌리티 안 하시면 안 되십니다. 유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에 관련된 근력도 근력이니까요. 가시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데요. 또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밑에다가 거세요. 발 밑에다가. 그래서, 예, 보시면, 그 정도 걸었죠? 카메라에 보이게 좀 내릴게요. 서서 하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오른손이죠? 오른손 넣으시고, 트세요.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좀 더 꺾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도 뭐, 유도한 분들 하는 것처럼 하실 때 보면, 어깨를 당기지 마시고, 어깨 미시고, 갈대로, 그죠? 좀 돌아가 보시고, 서서 하면 알겠네, 이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뺄 때 조심하세요. 하나 더 하시죠. 왼손 보시고, 왼손이니까 왼손을 돌리시고, 그냥 서서 해보죠. 잘 맞추셔서, 그죠? 훨씬 낫네. 그 다음에 그걸 딱 붙이시고, 많이 벌리시고, 그때 밀고 계시고, 갈 때 때리시고, 그죠? 그래서 꼭 일로 틀린 것마다 이렇게 탔다 보면 좋은 데가 나와요. 여기 찾아, 이게 나온단 말인데. 됐죠? 놓으실 때 조심하시고. 아이고. 하나 더 가보시죠. 자, 지금 말씀 다 드릴게요. 보세요. 아,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손목 푸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론트스쿼트 하실 때 이 정도는 바벨이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여기다 놓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여기가 너무 무리가 와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아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잡으시는 게 나아요. 한 4손가락 정도라도 좀 이렇게 넣고 계시는 게 낫고, 그래서 자꾸 이걸 올려 넣고 올리셨는데 이거 어깨를 뺄 줄 아셔야 되고, 그죠? 갈대 드리고, 그죠? 근데 여기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손목 푸시면 돼요, 손목. 그래서 여기 긴장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만약에 저 운전하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때 똑같습니다. 엑스로트 오른쪽 통신이 왼쪽 틀고, 왼쪽도 왼쪽으로 틀고, 그죠? 그래서 이 각은 자꾸 바꿔줘 보세요, 손의 각은. 그 다음에, 밴드 써서 하시려면 밴드를 이렇게 손모에 거시고, 여기서 반대쪽입니다. 자,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전혀 여기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이리로 당기니까 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리로 갈 때도 S로테이션, 외접 말씀이시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틀어보세요. 이렇게 됐다가 15도씩 돌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죠? 똑같습니다. 왼쪽도 이쪽 잡으셔서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모입니다. 그 뒤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제 운동 영상이니까.